오대산 월정사가 중창조 만화 희찬선사 탄생 100년을 맞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월정사는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남 탄어 만화스님 3화상 사진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숙녀복지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숙녀복지 수혜 대상이 예비스님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복지 혜택을 출가자 전체로 확대하며 숙녀복지 정책이 해를 더할수록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지난 20년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어르신과 봉사자, 후원자까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는 20일은 제40일의 장애인의 날입니다. 의왕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이 바람개비를 통해 벌이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에 지역주민들과 관내 기관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코로나 시대 희망을 말하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죽음의 경계에서 지장기도로 힘을 얻어 일상생활을 모두 가피로 여기며 감사하게 됐다고 말하는 불자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원순 스님이 생로병사의 과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주이멸의 흐름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삶과 찰나의 순간이 다르지 않다며 수행을 통해 무상함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중창조 만화 희찬선사 탄생 100년을 맞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월정사는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남 탄어 만화 3화상 사진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오대산의 수행 전통을 계승하고 월정사 도량을 중창시킨 만화 희찬선사. 오대산 월정사가 만화 희찬선사의 탄생 100년을 맞아 어제 오대산을 지켜낸 만화 희찬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하남 스님의 또 탄어 스님의 그런 수행 정신과 사상 또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던 그런 큰 대원을 가람 복원 속에서 또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이제 가지시고 그 시대를 또 그 시대가 부여한 그 소명을 다하면서 이제 살아오셨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불교학회와 함께한 학술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전후 오대산의 등불이었던 만화, 유네스코 복합유산 추진을 위한 연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술 세미나는 만화 희찬 스님을 조명해 한국불교의 내포를 단단히 하고 외연을 넓히기 위한 일환이자 동시대성을 발견하기 위해 불교 지성들을 탐구하는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세 분의 삼화상, 이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되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그 과정은 단순하게 오대산문에 대한 조명뿐만 아니라 20세기 또는 19세기, 현재 21세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이 시대에 대한 불교에 대한 어떤 열망 또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월정사는 만화 스님 탄신 100년을 기념해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남, 탄어, 만화, 삼화상 관련 사진들을 수집한 사진전과 오는 8월 8일 만화 스님 100주년 탄신 다례제 등을 통해 스님의 업적을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만화 희찬 스님께서는 하남 스님이 주창하신 승가 오칙을 하나로 묶어서 몸소 실천해서 살아오신 어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행 속에서 가람 수호를 지켜내셨고 그리고 언제나 자비로운 모습으로 대중화합을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만화 희찬 스님은 1939년 상원사로 입산해 탄어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하남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평생 하남 스님의 승가오칙을 지켜왔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월정사는 하남, 탄어, 만화, 정념 스님으로 이어오는 오대산의 수행 전통을 계승하면서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를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지난달 조계종 중앙종회 220회 임시회에서 승려복지법이 개정되며 오는 7월부터 승려복지 수혜 대상이 예비 스님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정식 스님들에게만 지원하던 복지 혜택을 출가자 전체로 확대하며 승려복지 정책이 해를 더할수록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무원장 발의로 지난달 중앙종회를 통과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정식 스님에게만 지원하던 의료복지 혜택을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3위 3인이 스님에게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오로지 승단에 기대서 일생을 살아가겠다고 출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가한 수행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원은 해줘야만이 안심하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고 조계종에 출가를 하면 수행만 하면 모든 것은 종단에서 뒷받침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면 법 개정 전에는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되기까지 기본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4년 동안은 다치거나 아파도 의료비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의료복지 공백기간이었습니다. 출가자 연령이 고령화돼가는 승가 현실에 꼭 필요한 복지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법 개정에 반영된 겁니다. 오는 7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기본교육기관 500여 3위 3인이 스님들이 입원 진료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늘어난 복지 혜택을 뒷받침할 재정 확보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부금이나 수익금 등 승려 복지 재정을 토지나 건물 매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해진 겁니다. 승려 복지 운영위와 종무회를 거쳐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고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50년, 100년 대 우리 후배 스님들도 이 승리 복지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안정적인 투자를 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고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36대 집행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승려 복지가 지속적인 재원 마련을 바탕으로 혜택을 확대해가며 안정적인 수행 환경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승려 복지법을 제정하고 지원을 시작한 지 만 10년이 되는 올해 3위 3인이 스님에게까지 승려 복지 혜택이 확대되며 출가자 감소라는 종단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A 뉴스 이은아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기 2565년 신축년 보살계 수계사님 법회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주지 현문 스님과 3사 7증사 스님을 증명으로 불기 2565년 신축년 보살계 수계사님 법회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현문 스님은 코로나19로 작년에는 보살계 수계사님을 열지 못했으나 올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하게 됐다며 법회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도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살계 수계사님에는 전계아사리 해남 스님, 갈마아사리 지안 스님, 교수아사리 수진 스님 3사와 존증아사리 천진 스님, 명신 스님, 중선 스님, 항조 스님, 법선 스님, 증도 스님, 덕문 스님이 참여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지난 20년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 노인복지센터 내 탑골 미술관. 20년 전 어르신과 20년 후 현재 어르신을 실로 연결해 센터에 발자취를 잇습니다. 어르신과 봉사자, 후원자까지 센터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시장을 따라 돌다 보면 지금 당신을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관람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봉사활동하건 어르신들을 갖다 도와주고 있을 때 그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우리한테 대해줬을 때 아, 내가 그래도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이런 일을 했을 때 참 이게 즐거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아주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개관 20주년 탑골 기획전 서울 노인 취업과 상담, 건강, 권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나은 노년의 일상을 위해 오롯이 노인복지를 실천했던 그동안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개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만남, 또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어르신들과 함께한 지금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의 활동 영상과 사진은 물론 서예와 그림 등 어르신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조합을 해봤을 때 이제 지금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한 전시예요. 그래서 2001년의 지금과 2021년의 지금을 나타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또 다섯 가지 키워드, 어르신 내가 스스로 찾고 배워가고 그 다음에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어르신들의 지금에 집중해서 서울 노인복지센터 20주년 기념 전시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며 어르신과 함께한 역동적이면서도 생생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오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의왕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매년 바람개비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과 관내 기관들의 참여도 늘어나며 즐거운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가에 바람개비가 눈에 띕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바람개비를 설치한 겁니다. 매년 캠페인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부곡주민센터 등 관내 기관들도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바람개비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보며 평소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알아갑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지역 내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분들께서 올바른 장애인 인권에 대한 바람을 담아서 280여 분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람개비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공무원들,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개비 날개 하나마다 배려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았고 어린 학생들은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거나 서툰 글씨로 사랑해요라고 적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자연스레 깨우칩니다. 평행이라는 말을 적어봤어요. 장애를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장애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이번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준비 작업은 인근 학교와 기관, 가정 등에서 각자 바람개비를 만들고 메시지를 적어 복지관에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해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올해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저희가 준비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각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표현을 해가지고 가지고 옴으로써 이런 코로나19의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유롭게 또 더 지금보다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확산이 돼서 그런 이런 활동들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강연이나 교육이 아니라 참여 활동으로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있는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의 바람개비 캠페인. 봉축을 알리는 연등 아래 바람개비가 어울리며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대구 불교사원연합회 산하기관인 호스피스센터가 지난 14일 칠곡 경북대학병원 법당을 확장 이전해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대구사원연합회 회장 정효스님, 전 회장 선지스님, 호스피스센터장 만경스님, 지도법사 다정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센터장 만경스님은 확장 이전은 부처님의 가피와 더불어 불교법당 봉사자와 병원 임직원들의 노력과 애정어린 관심의 결과라며 법당이 환우와 병원 직원들의 쉼터 공간으로 잘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구사원연합회 회장 선지스님은 환우들을 위해 보살행으로 끝없이 정진해 부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해 불국토가 이루어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획보도 코로나 시대 희망을 말하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인데요. 죽음의 경계에서 지장기도로 힘을 얻은 고보미 불자와 박진곤 불자의 사연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음식점 운영과 우체국 보험 영업을 병행하는 고보미 불자. 30대 초반에는 전국 보험왕에 등극하는 등 승승장구를 했지만 췌장염으로 복수가 가득 차 장기가 망가지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연히 BTN 불교 TV에서 스님이 백담사 봉정암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가 기도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집에서 24시간 BTN 채널을 틀어놓고 살고 있을 정도로 애청자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별세하자 우울감에 빠져들었을 때 BTN에서 정현 스님의 방송을 보고 지장 도량인 심원사를 찾아가 극락 왕생을 위한 지장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면서 고보미 불자는 모든 일상생활을 가피로 여기고 감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친한 동생들은 만약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 네.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장기도 많이 하면 네. 이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강요가 아닌 그냥 내 사례를 얘기하면 알았어요 언니 지장경 읽어볼게요. 근데 아이고.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언니는 붓다 회원도 가입하셨고 고보미 불자는 올 여름 식당 문을 닫고 중학교 2학년이 된 딸과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박진곤 불자는 지장기도와 지장보살 본원경 사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0년간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허리를 3번이나 다쳤지만 지장보살 기도와 독경으로 의지를 다져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해 지금까지 조부모와 부모, 형제 등 9명의 천도제를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형과 부모를 차례차례 떠나보내면서 슬프고 그리운 마음은 여전하지만 천도제를 지내며 가피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차가 반파되는 큰 교통사고를 겪었음에도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런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멀쩡하나 이게 그래요. 네. 정말 부처님 같아요. 대단하죠. 저는 이렇게 참 부처님하고 네. 지장 그 보살님하고 가피가 네. 없었으면은 네. 저는 아예 그냥 박진곤 불자는 일심으로 집중해 기도하면 가피가 들어오게 된다고 강조하며 가족 영가에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부다회 후원과 보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불교TV가 불자들의 구강 건강 관리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 신성치과와 손을 잡았습니다. BTN은 어제 서울 신성치과 김승원 원장과 의료를 통한 불법 홍보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BTN 붓다회 회원 등 기관 종사자들의 치과 진료와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BTN은 이날 김승원 원장을 붓다회 전법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방배경찰서 불자회 고문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등 독실한 불자인 김승원 원장은 이번 BTN과의 협약과 전법위원 위촉으로 신행과 포교의 보탬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몸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 마음은 생주이멸로 흐르고 사물은 만들어지고 부서져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성주괴공이 반복되는데요. 원순 스님은 이런 매 순간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무상함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4월에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청정사에서 15일 야단 법석이 열렸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순간에 죽음을 직면하는 법석이 사뭇 아이러니하지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기에 오히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비명상 총동문회가 마련한 심화명상 야단법석에 초청된 원순 스님은 생로병사의 과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주이멸의 흐름과 같은 것이라며 결국 무상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서 정말 깊어져가지고 청명한 빛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아 이건 한 찰나 순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내 마음속의 일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겠지. 달라이라마의 죽음을 말하다를 주제로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법문한 원순 스님은 백년의 삶과 찰나의 순간이 다르지 않다며 수행을 통해 순간순간의 무상함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윗바사나든 사마띠든 간화선이든 수행을 통해 죽음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일체가 환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상한 줄 안다 그러면은 그 무상에 끄달려가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뭐야 그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수행과 자비, 생명과 환경,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자비명상 총동문회는 죽음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수행정진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넘치는 것을 바로 관할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자비명상 총동문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외에 법석을 마련하고 3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가 위치한 인천 서구 한들구역에 4,8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룡사는 지난 14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사먼지와 소음 문제 해결, 조망권과 일조권 보장을 위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47년 전통을 가진 사찰임에도 관계부처와 건설사는 주민 의견과 환경평가조차 무시한 채 4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찰 관계자는 2017년 인천시의 한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가 당시 조망권과 일조권을 보장받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서 어떤 협의도 없이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룡사는 교통체증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의 영민원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천년고찰 부산 운수사가 2021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 운수사는 지난 14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주지 범일 스님을 비롯한 46기 불교대학 신입생들이 동참한 가운데 입학식을 봉행하고 첫 수업을 시작하며 불자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사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지 범일 스님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국에도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기 위해 모인 불자들이 대견스럽다며 초발심을 끝까지 잊지 말고 용맹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운수사 불교대학은 신도 기본교육과정을 비롯해 부처님 생애와 근본불교, 대승불교 등 폭넓은 커리큘럼과 성지순례 등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4개월간 진행됩니다. 제주 선덕사와 선덕문화인 협동조합이 서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14일 제주 선덕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주지 학균 스님과 최영범 부회장, 이상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이 참석했습니다. 산사문화체험으로 호평을 받아온 선덕사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문화유산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유산 소양교육인 제라한 제주문화학교는 매달 세 번째 토요일 선덕사 설법전에서 진행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모든 시청자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